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먹습니다. 성령으로 그 영으로 호흡하사 주님,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레마의 말씀이 생명과 영과 생명이 되게 하사 주여 저희 영과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과 인격과 주님의 신성한 본성과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우주 가운데는 두 가지 큰 일. 곧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것과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정의가 바로 불법임을 보여줍니다.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곧 죄입니다. 우주 안에는 두 원칙, 곧 하나님의 권위와 사탄의 반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역의 영을 가지고 반역의 길을 취할 수 없습니다. 반역적인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라도 그의 말 속에 사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봉사는 늘 권위를 향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권위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고 그분의 권위에 의해 깨뜨려지면 빛이 비치어 그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는 누가 불법적인 사람이고 누가 불법적인 사람이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은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자기 보좌를 높이기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탄의 의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탈취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의도는 우주 가운데 자신의 보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주 예수님은 두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을 언급하십니다. 우주 안에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한 왕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기 위해 그분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고 계시고, 다른 왕국에서는 사탄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문제는 성경의 시작부터 언급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바다와 공중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통치할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을 탈취할 방법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게 한 것, 즉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단지 어떤 규칙 하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한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으신 피조물은 천사들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천사장이 많은 천사들을 주도하여 반역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이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지만 이 두 부류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거두어 드리시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은 결코 그분의 권위의 체계를 거두어 드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가 있는 곳마다 으뜸의 이치를 얻으십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권위의 체계를 유지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고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반역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반역이 단지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 역시 반역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의 근거는 전적으로 복종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와 대립하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셨고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은 완전한 복종 가운데 즉 하나님의 권위와의 완전한 협력 가운데 수행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자유롭게 통행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왕국 안에 우주 안에 가장 두 가지 큰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반역이요. 또 하나는 사람의 반역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천사장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은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사람 또한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 의하여 미혹되어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역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반역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사람은 구속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탄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고 사람은 비동적으로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용서받을 여지가 없었지만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 용서받을 여지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본을 보이시고 사탄과 사람의 반역과 타락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